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팬더의 기타 중 가장 유니크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텔레캐스터 디럭스 모델을 네. 만나봤었습니다. 70년대 초 험버커 픽업이 두터운톤과 오버드라이브 된 앰프 사운드가 대유행하면서 네. 팬더는 전설적인 험버커 픽업 디자이너인 세스러브를 네. 고용하였습니다. 팬더는 그에게 깁슨과 완벽히 동일한 험버커 픽업 제작을 요청하였지만 특허 문제로 완벽하게 새로운 험버커 픽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와이드 레인지 픽업에 큰 보빈과 구리, 니켈, 철, 막대 자석을 사용해 독특하고 화려한 사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텔레캐스터 커스텀과 디럭스 모델에 사용되었던 이 픽업은 1979년 기타가 단종되면서 함께 단종되었습니다. 단종 이후에도 수많은 연주자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받은 이 픽업은 40여 년 만에 부활하였으며 오늘 만나볼 기타들에 채용되어 유니크한 사운드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70년대 팬더를 더욱 유니크하게 만들어준 큐니페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가 장착된 기타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 USA 아메리칸 오리지널 세븐티스 텔레캐스터 커스텀 팬더 커스텀샵 2020 리미티드 에디션 큐니페 텔레커스텀 헤비레릭 은총 씨의 멋진 연주를 통해 큐니페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 픽업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오늘은 특이하게 시연을 할 때 일부러 제가 은총 씨한테 요청을 드렸어요. 프런트 픽업 그리고 미들 픽업까지만 사용을 해달라. 이 물론 이제 텔레캐스터를 가지고 리어 픽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렇게 넌센스일 수는 있지만은 오늘 주제 자체가 그렇습니다.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 실제로 하루에 촬영을 보통 플레이어스 가이드 같은 경우 네 편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 텔레캐스터들을 시연하기 이전에 슬래시 시그네처로 먼저 그렇죠. 시연을 하고 험버커의 매력에 이 흠뻑 젖었을 때 이 다소 걱정됐었어요. 이 텔레캐스터에 장착되어 있는 명 픽업이긴 하지만 어떤 느낌을 내줄까 듣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고 그리고 이 프론트 픽업에서 연출되는 사운드도 매력적이지만 이 리어 픽업, 싱글 픽업과 이제 매치시켰을 때 네. 그때 이제 미드 포지션에서 연출이 된 사운드가 정말 이래서 가장 유니크한 텔레캐스터다라고 평가를 한 게 아닌가 느낄 수 있을 만큼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사운드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은총 씨 오늘 이 큐니페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가 장착된 텔레캐스터 두 대를 연주를 해보셨는데 소감을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조합 자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픽업 조합입니다. 프론트의 험버커, 리어의 싱글. 이 텔레캐스터에서 찾고 싶은 제가 가장 이상적인 근데 약간 특이하죠. 원래 보통 텔레는 뭐 노캐스터의 그런 상징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을 좋아하는데 실제로 그 연주감도 되게 좋고요. 두 모델 자체가 그리고 이 첫 번째 커스텀샵 같은 경우 제 지인이 이미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곧 뭐 어쩌려는가 모르겠는데 여튼 그 오늘 저희가 그 로고를 지우고 이름을 써놓자 이런 장난도 쳤었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이 텔레캐스터에서 오는 이 사운드들이 굉장히 여러분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 약간 좀 뭐 따뜻하면서 근데 또 뭔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정리되지 않은 이게 그러니까 되게 좀 말로 좀 표현하기 좀 어렵고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70년대 팬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팬더 시리즈 중에서 가장 빈티지 라인에서 저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그냥 유일하게 살아남은 모델이 이제 잉위가 약간 좀 그 자신의 그 시그네처로 쓰는 라제드 그 스켈럽해가지고 네네네 그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70년대의 좀 상징적인 좀 그나마 좀 대중들이 많이 인식하고 정말 그렇지 락킹한 기타 헤드가 커지면서 소리도 두꺼워지고 그랬죠. 근데 저는 반대로 70년대 사실 정확한 팬더의 업적은 이 험버커 팬더의 험버커 픽업의 개발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팬더 텔레캐스터 디럭스도 저한테는 그런 모델이고요. 네. 특히나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진짜 이 험버커 픽업을 개발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정말 좋은 모델이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년대 가장 중요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픽업이
그래서 이 픽업 때문에 생겨난 모델들 때문에 이 팬더에 또 새로운 또 유니크한 포지션이 하나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의 연주도 너무 멋있었고 이 텔레캐스터의 이 큐니페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 픽업 이 장착된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이 팬더가 괜히 팬더가 아닌구나.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봤고 이 악기 업계들에서 악기 브랜드에서 이런 실험적인 시도를 할 때는 이제 속된 말로 중립기어 받고 그죠. 좀 이렇게 천천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된 시간이었다. 이게 시간이 지난 후에 분명 재평가될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